이어서 프라이빗 메시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메시지는 특정한 사람들만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블리시 방식은 디폴트는 퍼블릭입니다. 퍼블리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퍼블릭하게 하거나 혹은 프라이빗하게 하거나 두 가지죠. 이게 디폴트예요. 근데 프라이빗 방식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걸 이용하려면 SSB 프라이빗 플러그인 설치를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S버 8 퍼블리시 이전과 동일한데 뭐가 추가되느냐 하니까 이게 추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our own key,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전달하고, recipient, 그죠? 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Bob's public key, Bob의 public key에다 이렇게 또 recipient로 지정할 수가 있죠. 이 Bob이 아니라 앨리스입니다. 지금 오타예요. 지금 Bob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앨리스의 public key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publish는 뒤에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뒤에 콜백이 하나 따라 붙습니다. 콜백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뭔가 앞면이 있지 않나요? 이런 구조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 본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메커니즘이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로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돈을 보내주고 나머지 잔돈은 자기 자신을 수치자로 해서 보내주잖아요. 그게 이런 방식이죠. 자기 자신을 수치자로 해서 얼마를 보내주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얼마를 보내주고 할 때 이런 리시피언트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메커니즘이 사실상 이 메시지 체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체인이라고 할까요? 오버 블록체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is the same to that of a message. 메시지 체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메시지 체인 of a SSB. 두 개가 동일해요. 거의 뭐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비트코인은 일립틱 커버죠. 일립틱 커버를 쓰고, 그리고 우리 SSB에서는 ED25519 라고 하는 다른 커버를 쓰고 있어요. 커버가 다릅니다. 암호화 메커니즘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프라이빗 커버 방식, 저 프라이빗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받는 사람은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타임스탬프 해시가 있고, 컨텐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컨텐츠가 어떻게 돼 있나요? 뒤에 박스라는 게 붙어 있고, 요거는 암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퀀스 넘버가 3번이죠. 왜냐니까 지금은 이게 자기 자신에게도 보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는 메시지,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암호화한 형태로 받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또 풀어볼 수가 있죠. 이 시그너처는 누구 시그너처인가요? 자기 시그너처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두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previous chain UQKD 부분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온 건가요? 쭉 올라와서 보시면은 조금 더 올라갈까요? 여기에 보면은 키가 이건 X, 요 UQKD 여기 있죠? UQKD previous chain 여기에서 연결되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연결되었으면은 연결한다 그러면 여기서 연결하는 것보다 이걸 연결하는 게 더 낫을 텐데. 볼까요? UQKD가 시퀀스 1번이네요.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2번이니까 previous chain은 여기 아니라, 이것도 오타 같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에 가야 됩니다. 위에 있는 요거. 그죠? 요게 왜냐니까 지금 메시지 넘버가 이게 3번이잖아요. 어디 있죠? 그럼 시퀀스가 3번이죠. 3번이니까 프리비어스는 여기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와야 됩니다. 요건 1번 메시지의 키예요. 그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앨리스는
이제 받은 다른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에스바타 프라이빗 언박스 언박스입니다. 프라이빗 메시지 콜백. 그래서 SSB 클라이언트에서 에스바트에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죠. 에스바트 겟 해서 가져옵니다. 일단은 가져오고 요 가져오는 요 요건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이것은 위에 있는 이 아이디입니다. 그죠? 키. 지금 이 아이디도 잘못되어 있네요. 지금 잘못됐어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요 키가 이 키 값이 아니라 요 키 값하고 지금 논리 구조상 밑에 있는 이 키하고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그 암호화된 걸 가져오잖아요. 그죠? 아마 글을 쓰는 분이 코드를 작성하면서 조금 코드가 꼬인 모양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이제 풀 때 언박스 하는 거죠. 언박스 할 때 프라이빗 메시지 컨텐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암호화 메커니즘은 우리가 에피소드 15번부터 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괴괄적인 모습만 봐두시면 돼요. 괴괄적 흐름만 이해해 두시면 에피소드 15번부터 암호화 메커니즘, 프라이빗과 파블릭 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